안녕하세요, 율러비예요. 여러분, 우리 율리니님들은 셀린느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트리옴프 캔버스? 블랙핑크 리사? 아니면 방탄소년단 V? 셀린느는 어떻게 명품이 됐을까 다들 궁금하시죠? 브랜드 히스토리부터 숨겨진 이야기까지 셀린느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 셀린느의 시작은 1945년으로 거슬러 가고요. 파리 말트가에서 시작됩니다. 셀린느 비피아나와 그녀의 남편 리차드가 만든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뭘 만들었느냐? 바로 아이들 신발입니다. 지금은 물론 가방, 레디투웨어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시작은 사뭇 다른 장르죠. 아이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신발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작은 부티크였어요. 작은 부티크이지만 고품질 제품으로 이름을 알렸고 파리의 유행과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클래식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여유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셀린느의 맞춤형 신발은 점점 더 잘 팔리게 됐죠. 계속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동용 말고 좀 더 영역을 넓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후 여성용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 제품 범주가 점차적으로 확장돼요. 1976년에는 미국 베버리힐즈의 부티크를 여는 등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피아나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셀린느를 딱 떠올렸을 때 셀린느 비피아나가 떠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떠오르죠? 그 이후 디자이너들이에요. 셀린느는 설립자보다도 그 이후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크리스찬 디올이나 코코 샤넬, 입생로랑처럼 바로 설립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브랜드랑은 또 살짝 다른 느낌이죠. 셀린느의 첫 번째 단추를 정말 잘 꿰준 디자이너는 바로 마이클 코언스고요. 1996년에 LVMH 그룹에 인수되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짧은 디자이너 두 명을 거친 후에 엄청난 디자이너가 등장하는데요. 셀린느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1등 공신, 클로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피비 파일로입니다. 피비 파일로가 2008년부터 10년간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었을 때 이 브랜드는 그야말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어요. 매출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고요. 매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에게 셀린느라는 브랜드를 각인시켰다는 거. 다들 장바구니에 한 번쯤 담아보셨을 거예요. 러기지백, 박스백, 트라페즈백. 그녀가 셀린느에 오자마자 출시했던 디자인이에요. 아직도 피비의 셀린느 그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정도로 피비 파일로는 셀린느 그 자체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미니멀리즘한 디자인, 현대적이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하고 후련히 떠난 그녀. 피비는 워킹맘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클로에 하우스 이후에도 2년간 일을 쉬고 육아에 전념했었고요. 또 한창 잘 나갈 때 셋째를 낳으러 간다고 쉬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과 육아를 정말 당당하게 해내던 그녀는 2017년에 셀린느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23년 10월 자신의 브랜드 컬렉션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지금 아이 셋을 키우면서 브랜드 런칭까지 한 워킹맘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더더더욱 존경심이 드네요. 제가 진짜 한 명을 키우는데도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 집중할 시간도 없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그녀가 떠난 자리에 누가 올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모두가 집중하던 그 자리에 당당하게 앉은 그의 이름은 바로 에디 슬리먼입니다. 에디 슬리먼, 그가 누구냐? 바로 입생로랑을 지금의 생로랑으로 만든 천재 디자이너로 불리던 인물이었어요.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로고 바꾸기. 에디 슬리먼이 새로운 브랜드에 가면 늘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 좀 대대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큰 결심한 걸 알리고 싶을 때, 뭐 남자친구한테 화난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뭐 바꿔요? 카톡 프로필 바꾸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PB의 셀린느는 잊으세요. 에디 슬리먼의 셀린느가 옵니다. 팍 하고 대문을 바꿔버리는 거죠. 셀린느를 셀린느 파리스로 여리여리한 느낌의 로고를 아주 볼드한 느낌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되게 아쉬웠거든요. 셀린느의 그 얄쌍한 로고에 악센트 표시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이 셀린느의 볼드한 로고도 뭐 액세서리나 신발, 가방, 의류에 적용하기에 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셀린느 로고가 감성 한 스푼이었다면 바뀐 셀린느 로고는 락스피릿 한 스푼? 당시에 에디 슬리먼은 PB 시절 셀린느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PB의 셀린느만을 모아놓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개혁 그 자체인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도 그렇고 에디 슬리먼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한 이후에 브랜드의 이미지와 스타일이 정말 많이 변화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반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셀린느 매장에 가보면 올드 셀린이라고 불리우던 PB 파일로 디자인 쪽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뉴 셀린, 에디 슬리먼 라인에는 정말 횡!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적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우리를 점점 홀리고 있는 것인지 이전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고 유행을 이끄는 컬렉션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셀린느를 떠올렸을 때 다들 금장 로고 떠오르시죠? 이것도 에디 슬리먼이 부활시킨 거예요. 가방뿐만 아니라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신발, 심지어 쿠션에까지 적용된 이 트리옴프 로고. 탄생 과정이 또 독특한데요. 셀린느 비피아나가 1970년대 초반에 개선문을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걷게 됐는데 그때 바로 개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쇠사슬을 보게 됩니다. 그 쇠사슬 자세히 보면 셀린느 로고와 정말 비슷한 문양이 있어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트리옴프 로고였어요. 파리 여행 갈 일 있으신 분은 개선문 가셔서 이 트리옴프 로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존재감 있게 아래쪽에 이렇게 쭉 둘러져 있거든요. 찾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비피아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항상 거리에서 모든 영감을 받는다. 무심코 지나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브랜드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관찰력과 대담함. 정말 본받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였으면 이렇게 차가 고장난 것 자체에 이미 막 짜증이 나가지고 뭐 개선문에 뭐 이 고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차를 어떻게 고치지? 아 정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차가 고장났지? 요즘 셀린느는 정말 20대부터 4, 50대까지 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그야말로 피크를 찍고 있는 상태인데요. 트리옴프 캔버스로 된 아바백, 클래식 트리옴프백, 퀴르 트리옴프백 등 캐주얼과 포멀을 아주 적절하게 오가는 디자인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어요. 과연 올해에는 또 어떤 신상 디자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대되는 브랜드 셀린느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고 알아두면 또 어딘가 쓸데있는 오늘 정보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우리 또 다른 브랜드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